근데 이제 슬슬 한 명씩 보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거? 아니요. 에이. 에이. 삼촌님 왜 다 같이 살아야지. 아니 봐봐. 8명인데 5일 차부터 한 명씩 떨어지면은 8명이면 한 13일 차까지는 가겠구만 이거. 에이. 뭐 두 명씩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뭐. 야 우리 그때 파산 게임 때 우리가 6명이서 플레이 해가지고 7명인가? 7명이 플레이해서 그때 우리가 15일차? 15일차까지 했으니까. 그래 첫 파산이 눈꽃이 6일차? 네네. 6일차. 나올 때 됐네. 또 눈꽃형인가? 나라고. 안 돼, 얘들아. 얘들아, 아직 할 것도 많고, 우리 복장도 키워야 되고. 맞아. 우리 큰 땅도 사고 싶고, 편의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는데. 저번에 누가 복장 살 때까지만 하자고 했었는데. 누가? 이상하다. 언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응. 복장 살 때까지만 살려달라. 아니거든요. 해서. 자, 그때 참 파산 게임 첫 번째 파산자가 하필이면 세금 실수를 해가지고. 세금으로 인해 파산을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죠. 겪게 해드려요? 정말? 저요? 아니 그냥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열 말을 못 하겠네. 아유 무서워서 이거. 아유 그니까 말이에요. 진짜 웃긴 설마. 이거 근데 이제 세금 실수는 못 나오지 않나? 이제 세금 실수는 나오지 않아요. 맞아. 세금 실수는 나오지 않아요. 10%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나와요. 이번에 나올 뻔해. 아무래도 여러분들 구멍가게에서 편의점도 되고 마트도 되고 백화점도 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세금 똑같이 내면은 이 파산 게임 어떻게 운영합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지금 운영진들이 지금 거의 열정 페이로 일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돌리려면 이거 예, 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버퍼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어제는 버퍼 있다고 얘기를 많이 안 했었는데 오늘 버퍼가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솔직히 어제는 어떻게 했냐면은 방송을 껐다가 켰어. 빠르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키자마자 껐다 바로 켰어. 그렇게 하니까 어제 렉이 없다 했거든? 근데 저희가 확인해 못해서. 모바일 없는데 PC만 있다고 하더라고. 아까 저 모바일로 봤는데 괜찮았어. 나는 아까 컴퓨터로 누나 오프닝 할 때 봤는데 멈추던데. 멈추기. 그래? 컴퓨터로 봤는데 괜찮았었어요. 안 멈췄어. 괜찮은 사람도 있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볼보기요. PC 있으면 여러분 한번 다시 나갔다가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은 바로 진행을 할게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컴퓨터 바꾼 지도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두 달마다 바꿀 수 없고. 자, 그러면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갔다 올 시간 달라고? 야, 누가 언제 나갔다 들어와지? 어떻게 알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왜? 제 거 옆에만 상자가 있죠? 여러분들은 없는데? 뭐 잘못하셨나? 뭐야? 설마?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설마?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잘못했던 대로 안 되는 거잖아. 저희 좀 착하게 살지. 착하게 사셨어야죠. 그러니까요. 뭐지 이거? 뭐지? 잠깐만. 일단 복권긁기 변경사항부터 읽어볼게요. 복권긁기 할 때 약간 잠깐 보이는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아 맞아, 약간 있었어. 맞아. 또한 만약 보이더라도 이 현상은 그 전 도박자의 로또판이래. 그렇다. 그래서 금액을 입력하면 그때 로또판이 새롭게 초기화가 된다고 합니다. 여튼 약간 보이는 그 현상을 수정을 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리고 다음. 단속반. 4일차 선행님께서는 구멍가게 최고 등록 개수인 5개를 위반하시고 6개를 등록했으므로? 에? 선행아 뭐하니? 그렇게 돈 벌고 싶었냐? 야 너 진짜 나쁜 애구나? 와 그렇게 돈을 벌고 싶었어? 와 진짜 너무하다. 그래서 불법으로 저렇게 팔았나? 어머 불법. 이에 대해 선행님께서는 편의점으로 업그레이드 전까지 구멍가게 판매 불가 처리됐습니다. 와 대박. 와 진짜 세다. 자, 판매만 금지이며 창구 및 화로 사용 가능합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 6개 팔려면 편의점을 써야지. 와 선행아 돈 야 기부해줄게. 돌 64개 줄게. 100원 야, 하,
하루 무료 이용권 했네. 편의점 써봤네. 그렇네. 그렇네. 하루 좀, 무료권 좀 썼네. 좀 더 많이 팔걸.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있는데. 아이고. 야, 어떡하냐. 편의점 50만원인데? 와, 50만원 뭘 수 있니? 아, 근데 뭐 다들 그런 돈은 있지 않나요? 있죠. 그럼 없어요. 광질로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 50만원? 아, 없겠다, 쟤. 없어요. 저번 시간에 50만원 저번 시간에 39만원 당하네. 자, 그렇다면 네, 오늘 파산게임 시작하기 전에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치노트입니다. 전당포에는 자신의 구멍가게, 목장, 농장을 맡길 수 있으며 오! 원래 판매하는 가격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차까지 갚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다음 차까지 그 빌린 시간 전까지, 그러니까 만약 1시에 빌렸다면 그 다음 차 1시 전까지 갚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단 맡긴 후에는 해당 구멍가게, 목장, 농장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 자, 그리고 오늘 미니게임 오픈했대요. 와! 이거 미니게임 오늘 드디어 하는구나! 오늘부터, 네, 미니게임이 1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1시간 후면은 여러분 언제냐면, 그, 원주민들 이동될 때, 그때가 내 미니게임 시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복권 긁기용 곡괭이가 지급이 됩니다. 아! 앞으로 복권 긁기용 곡괭이가 복권 긁기 이용 시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단, 복권 긁기가 끝난 후에 회수 처리되게끔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미술관에 그림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림? 할 시간이 어딨어? 편의점 해야지. 할 시간이 어딨냐? 편의점 해야지. 야, 솔직히 미술관 그림 두 개 이상 산 애들 좀 참아라. 뭐냐? 다른 사람도 좀 사자. 야, 다른 사람도 좀 사야지. 하나도 못 샀다. 그림 그림 팔던가. 이제 그림관 꽉 차가지고 이거 판매하기 시작해야 될 텐데. 여튼 자, 여러분 미술관의 활성화, 미술관의 네 발전을 위해 원주민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은 많이 많이 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예쁘다 생각하는 그림, 응원하는 그림에 자기가 판매하지 못하는 물품을 뿌려주시면 그 그림의 가격이 오릅니다. 네, 많이 여러분, 뿌려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감상비고요. 거기는 판매자의 이름이 써있나? 예. 아, 구매자 이름이 써있지. 구매자 이름이 써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파사게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55분. 아니, 11시부터로 딱 맞출까? 예, 11시부터 입니다요. 네, 오케이, 11시로 딱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11시에 시작하면은 네. 네. 1시 30분에 끝난 거지? 예스. 네. 11시에 시작하는 걸로. 자, 그렇다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죠. 그냥 3분 일찍 사람? 시작하면 안 돼요. 빨리 가죠. 3분만 더. 야, 3분 더 하죠, 오늘. 1시간. 우리 2시간 3분 합시다. 안녕하세요. 에이, 3분 합시다. 가끔 이렇게 선생님 솔직히 돈 벌어야죠. 선생님 빵 가고 싶죠. 설명하지 않은 거 하나가 있어요. 응? 뭐죠? 일꾼 구매하신 분들 있죠? 네. 일꾼 같은 경우는요, 맨 처음 구매 가격이 15만원, 그 다음에 점점 10만원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10만원씩? 그래서 일꾼을 뽑을지, 가게를 업그레이드 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첫 가격이 15만원, 두 번째 일꾼은 25만원, 세 번째는 35만원, 이런 식으로 오릅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 일꾼 뽑으실 때, 네. 근데 아마 일꾼은 그때쯤이면은 한 명을 쓰고 있으면 그 한 명으로 15만원, 1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모르죠, 도박 때문에. 아, 근데 그게 어차피 올릴 수밖에 없고 대신 제한은 없습니다. 오, 그게 장점이죠. 예, 제한이 없습니다. 없다.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구나. 일꾼분은 2회차마다 뽑으실 수 있는 거 알죠? 네. 네. 솔직히 일꾼 못 뽑은 삼식 선행 양띵 좀 조금. 나쁜 것들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 말이야. 여튼 자, 그렇다면 오늘은 1분 더 빠르게. 1분. 예. 언제 가죠? 시작. 지금 50분 시작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먼저 갑니다. 빨리 되세요. 오세요. 빨리 가야 돼. 나도 빨리 가야 돼. 솔직히 끊어주십시오. 솔직히 맨날 한 번도 안 끊으세요. 양띵님 좀 끊어주세요. 맞아, 양띵님이 오늘은 끊어주시죠. 야, 오늘은 진짜. 아니, 죄송하지만 제가 맨날 끊었거든요? 아닌데? 어제도 이거, 아니었는데. 이거 제가 파는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띵님이 끊어야죠. 나간다고요.
그전에 아, 양진님이 끊어주셔야 저희가 편합니다. 지금 여기 다준님 눈꽃님만 나갔거든요. 저희끼리 얘기 좀 할까요? 지금 벌써?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그, 아 맞다 업데이트 다른 애들 어떡하냐? 몰래 저희만 알죠. 일꾼 전당포에 파는 거 가능합니다. 아예. 하지만 가격은 항상 가격은 항상 15만원이라는 거. 예 알겠습니다. 아 10만원이다 10만원. 또 없네. 일꾼 취소 10만원. 또 우리끼리만 아는 거 또. 맞지? 지었잖아. 더 많이 알아야지. 어? 뭐라고? 선행 구하자. 아 진짜 선행인데 어떡해? 선행이는 진짜 해보시죠 뭐. 아 솔직히 선행이죠. 근데 제가 더 문제예요. 근데 그 맞다. 수를 할 수가 있나? 아니 근데 그러게 말이야. 그런 실수 어떻게 사람인가? 어?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인가 심했다. 그럼,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아, 야딩이도 그럴 뻔 했나봐요, 루테님이랑. 예, 저도 그럴 뻔 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방송 키고 있어가지고 팬분들이 말해주셨어요. 이미 5개라고. 그럼. 사람이니까 그런 실수도 하는 거지. 여러분 저 목장 사세요. 목장으로 살아남대요. 왜 저는 이거 강물로만 살아야 된다고. 번이. 아니 목장으로 어떻게 살아남아? 팔아야지 사람이. 맞아. 그러면 양털 이런 거. 아 소고기. 할게요. 그걸로 열심히 해보세요. 약탈거 뽑으세요. 약탈거 선생님. 아유 선생님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말씀이. 그럼요. 아이 진짜. 아 근데 진짜 우리 뭐야? 야 이제 끊어. 우리 동맹. 아 진짜 끊어주세요 이제. 우리 동맹. 어 우리 이렇게? 어, 동맹? 동맹이면 나 선생님 도와줄 사람? 그 동맹 말고. 야 근데 여기에 돈 없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있는데? 루테너네? 세 명 아니에요? 아니거든 나 아니거든. 언니라 얘기 안 했는데. 언니라 얘기 안 했대. 나 2만 원으로 내가 계산해봤거든? 나 돈 엄청 많이 벌었더라 저번 시간에. 오 맞아. 진짜요? 그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돈을 못 벌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랬지? 우리 일꾼이 없어서 그래 이거. 맞아 우리 일꾼이 없어서 그래. 근데 네, 일꾼 없어도 지금... 별 차이 안 났다니까? 일꾼 있는 애들이야? 뭐야? 그럼. 과연 그럴까요? 아 근데 이 잡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일꾼들은. 아 맞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일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아까 무슨 공지사항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있어서 저희 아직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주님도 부르죠? 동맹이에요. 동맹이라니 다 봤는데 지금 선생님이 그러니까요. 자기 죽을까봐 지금 전부 다 동맹하고 싶은 거지. 맞아요. 저는 악의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덤하다 나간다. 오히려 저리 막 저렇게 쉽게 달라붙는 애들 조심해야 돼. 맞아 저런 박쥐, 애들이 문제야. 박쥐 같은 애들. 어. 저런 애들이 나중에 진짜 뒤도 안 돌아봐. 맞아. 필요할 때만. 저런 나쁜 놈. 맞아. 이건 뭐랬는데. 딱 이런 거. 매점에 이렇게 어? 핫바 사는 애들한테 한 입만 먹자고 하는. 100원 달라는 애들이 더 싫어 근데. 100원 모아서 지가 혼자 큰 거 먹잖아. 진짜 그때 그런 애 있어. 말도 안 돼 그런 애들 있어? 어? 그런 애들 있긴 해. 인정. 100원만으로 이제 아니 100원만 해길래 나는 무슨 한 700원 800원짜리 먹는데 100원 부족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100원 다른 사람한테 모아가지고 천원짜리 사먹더라고. 와 아, 대단하다. 야 걔는 진짜. 사업해야겠다. 노력이 가상하다. 걔는 사업해야겠다. 야 근데 진짜 끊자 이제. 끊자. 내 화면 챙겨야 돼. 나도 내 아직까지 안 끊은 거였어요? 야 근데 야 파사기 많이 보더라 니네 개인 화면도 많이 보더라? 갈수록 올라가던데. 맞아. 특히 그래도? 좀 나를 괴롭히네. 누가 괴롭힌 사람이 누구지? 누가 괴롭혀? 나를 네? 괴롭혔을 것 같은 애. 아 삼시애기요? 아 삼시애기 이런 애들 많이 오더라고. 아니 왜 나야? 야, 근데 나 솔직히 아니. 나 솔직히 야 우리끼리만 얘기해보자. 너네 보냐 하면 나 안 봐. 나도 안 봐. 이거 보냐? 이거 왜 봐요? 맞아 왜 봐? 이러 죽겠는데. 이거 보면은 이거 벌금행 아니 벌금행 넘지 않습니까? 야, 벌금행 아닙니까? 야. 보면 벌금행이죠. 모르고 한번 2일차 건가? 그거에 대한 내용 약간의 스포를 내가 들었는데 그거에 네? 대한 악감정을 내가 잊었어. 오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누나. 아니 근데 진짜 그거 어떻게 그러면 야 내 카페인데 내가 보지 마? 맞아요. 볼 수 있죠. 이해합니다. 감정만 없으시면 없으면 돼요. 아 삼식님은 그러면은 스포 당하실 거면 안 보는 거구나. 아 뭔 소리예요? 안 보시나 봐요 저희 카페?
네, 시청 후기는 안 보죠. 저는. 저 시청 후기 안 보고 그냥 게시판 다른 멤버 게시판 보는데. 그래요? 네, 양띠님. 나만 봤구나. 네, 양. 저 그러면 오늘부터 그 시청 후기 끊어요. 근데 그 거기 좋은 의견도 많고 왠지 거기서 재밌다고 해주면 좀 뭔가 기분 좋죠. 좋아가지고. 그런 거는 양띠 언니. 써버렸는데 써버 안 열려 나 없는데 여러분들 꼭 큰 농장 사세요. 되게 좋아요. 저 살 거예요. 살 거예요. 아니, 저는 바쁜데 편의점 사야 돼요. 그러면 저 죄송한데 진짜 저희 그만 끊죠 진짜. 아 진짜로 진짜 우리 언제까지 끊어요. 알았어. 야, 하나 둘 셋 하면 나가자. 하나 둘 셋 셋 뭐야 안 나가서 이거 통화 공지 있어서 통화 있는 거 아니었어요? 1분을 10만원에 팔 수 있어. 정당구에. 신기하지? 아, 1분 신기하지? 나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랬잖아. 1분 10만원에 팔 수 있어. 팔아라. 팔아라, 어? 응? 양띵님이 1분 있는 사람 파산 위기에 놓이게 하세요. 어? 그래서 사세요. 그럼 되죠. 제일 쉬운 애 한 명 있는데 지금. 루테? 누구요? 여기 없으신데? 테로? 지금 안 계신가? 안 계신 분도 있잖아. 저 말고. 누구? 아주 루테님 아닌가? 아니 저 아니고 다주님. 그대로 전달해. 오케이 다주님한테 다주 언니한테 이건 되는데. 아, 뭐야? 설마요. 아 그래. 야 루테 불쌍해. 루테 불쌍해. 맞아요 저. 루테 인력 시장 쪽에 왜 샀지? 불쌍한데 일꾼이 있다. 아 맞아. 불쌍한데 일꾼이. 아니 뭐 정확하면은 그러고 보니까 루테님 제가 그림도 가지고 계신 부자로 알고 계신데. 맞아. 아 맞다. 루테님 그림하니까 생각났다. 저번에 그림 살 때 놀렸죠 저. 기억 안 나는데요? 현행님? 현행님도 지금 그 현행님 그 편의점 사시고 가시고 싶어요? 그만할 거예요 편의점 사고? 아니잖아요. 편하게 해요. 재밌다 그지들의 싸움. 그러니까 역시 그지들의 싸움이 재밌지. 재밌어야 더 재밌는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그지들 막 한 명씩 죽이면 어떻게 되지? 재밌겠다. 재밌겠다 진짜로. 그러면은 순서대로 가겠다. 야 순서대로 루테 콩콩 양띵순. 아 루테 콩콩 루테 선행 양띵순. 누가요? 거지순. 안녕네 마니또? 안녕네 마니또? 하이. 안녕네 마니또? 하이. 우리 내 마니또 마니또로 넣어야 나의 환경을 바꾸자. 뭐래? 왜 마니또 근데 다 해줘야 돼. 다 해줘야 돼. 양식부터 하는 거야 이거. 너 마니또 나의 양심을 보여줄게 누나. 걱정하지 마. 어? 알았지? 정말 왜 이렇게 무서워. 자 이제 다 통화 끊읍시다. 자 갑시다. 아빠야 끊어. 갑시다. 와 루테니 진짜 착하더라.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려요? 네, 들려요. 반가워요. 네. 나 15일 만에 데이터 10기가 다 썼네. 망했다. 이렇게 많이 쓰셨어. 잠깐 전화 왔어요.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미소야. 예. 야, 네가 권력이 세긴 하지만 넌 내 마니또니까 내가 시키는 거 하긴 할 거지? 해야지. 그치? 그걸로 막 악감정 갖고 그러지 않지? 뭔지는 보고 일단. 아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불편하지. 아니 그냥 할 거야.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뭐 그죠? 해야 되는 건데. 나도 더 심한 거 할 수 있는데 하는 거잖아, 그치? 그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야 너 있는 전 재산 모두 다 삼식이야.